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있죠. 자, 그러나 그 이전에 태풍 피해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하면서 한 주 시작하죠.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예야, 화이팅! 예. 자, 주말간에 방송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내용 자체가 제가 판단해도 알차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요. 200회부터 202회, 3회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부분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총정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일 미중 간에 최근에 협상 다시 재개 움직임 때문에 전세계가 조금 상승 전환하는 그런 저번주였죠. 미국도 다우존스 0.26% 상승, 나스닥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양호한 0.17% 하락, 반도체 지수 0.14% 상승, 자, 독일도 0.54% 상승,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프랑스 양호하고 별 문제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121선도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으면서 잘 밀리지도 않아요. 아래꼬리 달면서 땡겨 올리는 0.46% 상승 마감. 니케이도 전전일 2% 이상 상승하고 121선에서 그냥 조금 쉬어가는 정도니까 no problem. 다만 홍콩이 송환법 철회 이후에 미국을 지지하는 시위 움직임이 또 있어서 마찰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 약간 우려는 됩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22%로 상승 마감했고요. 콜 옵션 13% 상승, 풋 옵션 18% 하락. 자, 이번 주 수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짚어가겠습니다만 연휴가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FOMC 발언이 18일로 있고요, 그 다음 주죠. 자, 22 통화정책회의도 있고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강세 일변도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목요일 금요일 개인 투자자가 선물이 아니라 옵션, 콜 옵션 1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 극심한 선물 옵션 만기일 어떻게 시장 반응하는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은 0.03% 상승 출발, 나스닥 선물도 0.07% 상승 출발. 자, 조금 의미 있는 것이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금선물이거든요. 그동안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선물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어나오다가 한 3일 전부터 좀 큰 폭으로 밀리면서 20일 깨지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더 처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등을 여기 위로 다시 올라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크루드오일, 기름 관련 선물입니다. 바닥을 삼중바닥 이런 식으로 자꾸 올려가고 있고, 쐐기 스타일로 내지는 삼각 수렴 스타일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라가는 여기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것도 기름도 추가로 밑으로 깨기보다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죠. 상당히 중요한 금과 그 다음에 오일입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웅님, 그 다음에 상승 병수님, 그 다음에 귀요미 큐리, 그 다음에 혜영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적극적으로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이번 주 전략 말씀드리겠고, 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자체 지수도 약간 저항권에 있습니다. 60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위로 강하게 치고 간다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잘 그냥 끌고 가면 되지,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중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3일치, 4일치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는 할 수 없어요. 중간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큰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그죠?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조금, 이번 주에 조금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반등 시도 나오면 그때, 물량 제대로 못 실었거나, 투자 아직까지 제대로 시작 못 했다면, 그때 한번, 스타트 해도 크게 늦지 않고, 이번 주는 조금 관망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희망님 반갑고요.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8% 상승, 코스닥 0.23% 상승 출발.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반입니다. 빨간 거 반, 파란 거 반. 그래도 no problem. 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출시함으로써 시장에서 또 조금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and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같이 가야만 되는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도 밀려주면 45,000원권에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전량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간다 해도 아까울 거 없어요. 15% 먹었으니까 패스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 그죠? 카카오는 대주주 증권사 인수 부분에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 부분 해결될 때까지는 증권사에 대한 부분은 인가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자, 네이버도 일본의 블록체인 업체 인수한다, 라인 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은 협상에 복귀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좀 애가 답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안 된다 하더니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1200원대에서는 유입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전일도 유입이 좀 됐거든요.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 여부, 그리고 환율이 비교적 밑으로 조정받으면서 안정권으로 다시 접어드는지 여부 체크해보시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원화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로도 상당폭 강달러 지속하던 부분 많이 조금 밑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차량 운반 화물선이 전도돼서 한국인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애도를 표하고요. 현대 글로비스 주가 잠깐 한번 볼까요? 1.4% 하락이니까 뭐 일단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인님도 어서오시고, 자, 생존님도 어서오시고. 자, 시작했습니다. 셀트리온 16만 6,500원권에서 팔아먹고 다시 16만 4,500원 다시 매수 성공! 퍼펙트! 사자마자 갑니다. 16만 4,500원 샀습니다. 바로 그냥 갭 상승으로 성공. 이야, 참 사고팔고가 이겁니다. 그죠? 샀는지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있어요. 커뮤니티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뭐 사 굳이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유료 채팅방에 사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16만 5천원권 안 밀리면 양호, 17만 2천원권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치로 끌고 갑니다.
자, 큐리.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잘 보고 KMW. 74,600원 정도 안 밀려야 돼. 두개 들고 있다 했지. 고점 돌파하면 좀더 홀딩 가능. 전고점 인근까지 돌파. 강하게 하면 홀딩. 밑으로 처지면 적당히 끊고. 자, 삼성 SDI 강세. 야, 하이닉스 강하긴 강해. 그죠? 그만 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and LG전자 제외한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약간 약보합. 야, 조선주가 최근에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1% 이상 상승 출발. 나머지 그만 합니다. 5G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큐리 잘 봐라잉. 큐리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휴대폰 관련도 비교적 혼조세입니다.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자, 광군제가 11월 11일까지 있는데 쇼핑 수요 좀 몰릴 수 있다 하면서 최근에 면세점 and 화장품 관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 비교적 양호한 모습.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 크리엔 사이언스 관심 종목 3% 이상 상승. 시스템 메모리 쪽 비교적 강세. 자동차 부품 강세. 2차전지 비교적 강세. 전기차 수소차 강세. 자동차 강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기아차 가지고 있다. 자, 5G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진이 오래간만이네. 자, 일단은 갭 상승 출발했는데 전일 고점 부위 여기 뛰어넘는지 여부 일단 체크하시고. 자, 뭐 중요하다? 요거 그죠? 100억 요거 조져야 되거든요. 자, 요거 때문에 조금 출렁출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금요일까지 봤던 상황. 자, 밑으로 깨졌다 안 깨졌다 그죠? 깨졌습니다. 여기 밑으로 일단 깨졌잖아 그죠? 다시 올라오고는 있으나 약간 출렁출렁 이미 밑으로 빠집니다. 프리미엄 까진다 그랬어. 주말에 방송했죠. 선물 옵션. 옵션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콜 옵션 1% 2% 상승에 비하면 풋 옵션 몇 프로 빠집니까? 20% 30% 빠진다. 이게 옵션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대략이라도 알아야 돼. 1시간짜리 강의 올려놨으니까 몇번 돌려보십시오. 아시겠죠? 빠진다 그랬습니다. 빠졌어요. 여기 안에는 100억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콜 옵션. 그죠? 일단 그렇다면 우리는 전에 횡보했던 라인 정도 마지노선으로 2000 정도까지는 지켜내야 된다. 더 이상 흔들림 나오면 좀 별로다. 그리고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고점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봐야 된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다. 양호. 그죠? 3일 연속 일단 들어옵니다. 시작하자마자 185 일단 들어와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1200원의 환율 권역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더라는 게 통계치입니다. 1200원 밑으로 살짝 깹니다. 그리고 위에서 산 애들은 환차익 입는 겁니다. 환차익. 그죠? 우리나라 가치 조금 낮을 때 사서 우리나라 가치 더 높아지면 사고 팔고 한 것도 없는데 상대적인 효과 있다. 이 환율에 관한 부분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경제 상식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올려놨습니다. 3부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환율 밑으로 깼습니다. 양호.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데 일단 우호적인 상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선물로 외국인 매도 때리면서 일단 추가 상승 틀어막아 놓은 상황이고요. 당장 위로 세게 안 보낼 것 같다. 일단은 조금 흔들흔들 하면서 콜 옵션 100억 사 들어온 개인들 조금 조지고, 개인들 좀 조지고, 한번 살짝 출렁출렁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자신 없어요. 변동성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누구 좋아라고 위로 확 보내주겠습니까? 당장. 그죠? 100억 옆에는, 100억의 반대편 누구라? 누가 가지고 있다? 110억에 대한 콜옵션 올라가게 되면 누가 돈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이 돈 토해내야 돼요. 20% 30% 30억 심하게 40억 줄것 같아요 하면서 괌 질렀죠. 안 줍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까지 지금도 좀 까져 있는데 조금 더 빼먹고 가더라도 갑니다. 오늘도 일단은 장 초반은 눈치 좀볼것 같습니다. 그죠? 아,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요. 강하게 하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이틀 쉬는 게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야 뭐 그죠? 이틀 쉬는 게뭐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주식이야 그렇습니다만 선물 옵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부담 좀 있는 그런 이번 주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던지라 그러면 빠지는 거 많아요. 셀트리온 일단 양호. 현대건설 약간 약세. 카카오 조금 빠지고 있고. 기아차 프로스콘 나머지 비교적 양호. 자, 오신 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면 닥터케이 방송할 때 손쉽게 알람 가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종목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기아차 계속 횡보 중. 수급 별로 문제 없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양호. 큐리 팔아먹은 거 있지. 43,550원 정도 사버려. 기아차 네이버 사 행거는 올라갔지. 많이 올라갔다. 여기서 사 했는데 여기서 사 했구나. 올라갔다. 큐리 이렇게 붙잡고 해줄 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붙잡고 할때 열심히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기아차 적당히 사. 요 본인 선택에 한해서 챙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뚫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여기 밑에 4만 천 원만 안 깨면 그냥 홀딩.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유입.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인수 부분 조금 들거덕 때문에 조금 밀립니까? 노 프라브럼. 20일 걸쳐져 있고 여기 60일 13만 원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갑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1심 발표난 게 벌써 있었는데 그거 뭐 그죠? 큰 이슈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죠? 뭐 구속된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죠? 별거 아니다. 일단은 호재는 아니겠습니다만 심각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모 잘 하고 있겠지, 큐리. 어디서 팔아, 이런 거 메모 잘 하세요. 지금 시간 좀 있어서 일일이 조금 그래도 챙기는데, 시간 없으면 일일이 못 챙겨요. 네이버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노 프라브럼. 현대건설. 그냥 들고 갑니다. 현대건설 들고 가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 세게 조지지 않을 거라는데, 한표 걸게요. 미국이 북한 세게 안 조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퍼펙트. 삼성 SDI 2차전지 대세입니다. 대세. 우리가 전장사업이라서 자동차에 전기장치 이런 전자장치 있죠. 그쪽도 그렇고요. 자, 앤드 2차전지 축, 그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배터리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노 프라블럼입니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빅3입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들어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 셀트리온 일단 추가 매수 성공하고 양호한 흐름. 노 프라블럼. 자, 본인들 선택하에서 셀트리온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 분은 16만 5천원권 정도에 만약에 밀리면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15만 6천원권에 만약 밀렸다 다시 돌아선다 싶으면 2차 매수 가능합니다. 만약에 15만 6천원권인 15만 5천원권인 20일 깨지면 비중 축소. 그리고 14만원 깨지면 다 손절하실 분만 알아서 하십시오. 투자의 책임 본인들에게 있어요. 자, 중장기로 자금 좀 투자하고 싶은 생각 있다 하시면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삼성전자가 여기 45,000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5,000원 권역 정도 오면 중장기 투자 물량 투입 가능하다. 벌써 여기부터 투입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성공. 하이닉스는 너무 고점이에요. 안 따라갑니다. 15% 먹었습니다. 그냥 패스. 현대차, 현대차 밑으로 조금 더 주춤하면 이거 관심 조금 있어요. 야, KMW 깨지는 거 봐봐. 5% 넘게 깨져. 저는 전일 한번 반등 나왔습니다만 여기 꼭대기에서 68% 먹고 난 이후에 절대로 사지 마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유료방 회원들한테는. 그죠? 흔들리는 거 다 눈치챘습니다. 네이버 간다. 예야. 네이버 가면 돼. 이 주력이에요. 다 실었어 이게. 심지어는 여기 한 40% 실은 우리 팀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다른 거 비중보다 이게 30%에서 추가로 더 실어버렸습니다. 여기. 그죠? 그리고 또 여기. 하이닉스. 야, 이거 안 갖고 있지? 좋아할 뻔했네. 하이닉스. 그죠? 얼마큼 왔어요. 자, 시장이 위로 뚫습니다. 일단 양호한 상황으로 갑니다. 셀트리온 양호해요. 셀 삼형제 전략 다 드렸습니다. 60일 권역까지 조정은 가볍게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추가 상승 17만 2천원에서 6천원까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시 화면이 바뀌고 하면 뭔지 뭐 눈치 빠른 분은 알겠지. 화면이 막 바뀌고 하면 뭔지 알겠지. 네이버 가고 있고 큐리야 오빠가 너 딱 붙들고 네이버 사 그리고 기아차 사 하니까 천군만마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아니다 천군만마가 옆에 있는 것 같다 1번 아니야 뭔 소리 2번 던지란 KMW 박살나고 있어요. 사악하는 거 올라가고 파라하는 건 사악하면 올라가고 파락하면 빠집니다. 아침에 계속 이거 던져야 된다 던져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 했잖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고점인 거 놓으면 다 던져. 그랬는데 두 주 갖고 있었잖아. 잘못한 건 아니다 했는데 아침에 딱 밀리잖아. 다 던져버렸어야 돼. 난 다 던지라 그랬다? 그러면 여기 안 두드려 맞아. 응? 이제 더 올라갔으면 이득인데. 왜? 얼만큼 온 거 알거든. 그러니까 다 던지라 소리 했지. 전날. 현대건설 41,100원에 아침 방송에서 사 그랬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홀딩 더 들어갑니다. 기아차 우리 귀요미 큐리한테 사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셀트리온 화면이 바뀌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고 말을 하면 눈치가 있는 사람 다 알 거고. 이거는 와 말 그렇게 안 해주는데 워낙 돈 많은 사람 들고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저 보고 있다고요. 2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 방송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도 저 방송 무료 채팅방 할 때 있었어요.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은 넌지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 그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좀 봐야죠. 그죠? 자,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한 방에 다 사면 안 돼요. 야, 시장 강세입니다. 외국인 375억 코스피에 사 들어오고 코스닥에서는 24억 사 들어오는데, 자, 콜옵션 풋옵션 뭐 그만큼만 해요. 자,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이거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뭐다? 콜옵션 조금 줬다 칩시다. 그죠? 콜옵션 좀 줬다 칩시다. 이 풋옵션 다 줘진 것도 있거든요. 두 개 합해서 앞전 상황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그걸 양합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강의 때 말씀 안 드렸는데, 결국은 이 양쪽 합해보면 나중에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때린 기관 외국인은 수익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아 옵션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도 조금 변동성 많이 있는가 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 정도로 일단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쪽 방향으로 개인이 너무 쏠리면 좋지 않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이틀 동안은 개인이 상방으로 막 움직이니까 여기서 하루종일 벨벨벨벨벨 하면서 콜옵션 묶어놨고 풋옵션 박살을 냈으니까 양쪽 더하면 벨벨벨 그리면서 윗부분에서 빠졌고 많이 빠졌고 그러면 별 문제 없다 이겁니다. 하나만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합성 포지션도 있다 했죠. 그죠? 방송 본 사람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합하면 손실보다는 수익일 겁니다. 자, 자백할게요. 닥터K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번 달에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급격하게 휴일도 끼고 이런 상황을 제가 하나 놓쳤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주식하는 데는 큰 무리 없었습니다만 베이시스가 큰 폭으로 안 올라가는데 이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커밍아웃하고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거 많이 안 움직인가 하면요, 만기일 인근으로 오니까 선물과 그죠? 코스피 200에 괴리가 스프레드가 점차 좁아들면서 이거 폭 많이 안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음 주 되면 이거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제가 사과 한마디 드리고 저런 거 알려드려야죠. 그죠?
자, 기간은 여기 2000, 여기 부에선 좀 배신 때릴 거다라는 생각한다 했는데 연기금 딱 배신 때리죠. 현재까지는 안 틀려요.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앞전 방송에서. 밑에서 쫙 사들어오다가 여기서 아마 연기금이 같이 사들어오면 좋은데, 연기금이나 기관들은 비교적 저점 매수했다가 비교적 단기 고점 오면 좀 팔아먹는 그런 매매 행태를 많이 보인다. 오늘 일단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들어오다가, 그죠? 이틀 연속 팔고 있습니다. 요거 좀 주춤할 때는 아마 기관이 좀팔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인이 여기 물량 다 받아주는 상황이고, 기관 뭐 자기들도 심하게 패대고 치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그냥 단기 차익 물량 조금씩 던지고 적절히 또 조정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기관에 그럼 쌍끌이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저것도 퍼펙트. 야, 하이닉스 세다. 와, 2.5가. 그런데 딱 끊어먹은 자리 왔습니다. 끊어먹은 자리 안 따라가요 이거. 잘 가. 행복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15% 먹었으니까 보내줘야지. 그럼 완전 끝이냐? 아니에요. 밑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셀트리온을 15만 6,500엔 사서 돈 만원 챙겨 먹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이틀 이후에 다시 들어가듯이, 그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추세 살아 있는 한 지속합니다. 반복해요. 기계처럼 매수 포인트 오면 사고, 매도 포인트 오면 팔고, 손절 라인 오면 끊어내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5G 박살납니다. 5G 박살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거 페이크인가? 어제 하루, 야, 아직 안 죽어. 이래놓고, 다시 몰리게 만들어놓고, 페이크인가? 와, 이런 생각 해본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올 만큼 왔거든요, 분명히. 하루 더 가길래, 야, 진짜 신기하네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68% 먹었는데, 여기 밑에는 몇 프로를 먹었습니까? 와, 200, 여기. 그죠? 만 원에서, 78,000 갔어요. 680% 올랐습니다. 680% 여기서, 그죠? 680%. 근데 차익실은 안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함부로 달라들면 큰일 나요. 제가 큐리한테 약간 뭐라고 했는 것도 여기서 하루 그죠? 8% 먹은 거 그대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했거든. 그리고 푹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운 좋은 줄 알아요.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운빨이 있네. 가 보니까 큐리가. 응? 큐리, 운빨이 있는 것 같아. 응? 치. 닥터K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그냥 붙잡고 1대1로 사 팔아도 해주고, 운빨이 있는 것 같아. 참. 아유. 예를 들어서, 내가 붙잡고, 여기 올라가면 두주 팔고, 여기 올라가면 두주 팔고, 꼭대기가 다 팔아 안 했으면 그냥 가만 들고 있었을 거잖아. 맞다 안 맞다.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먹은 거다 토해냈잖아. 그랬을 것 같다 안 그렇다. 응? 왜 던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했잖아 솔직히. 근데 들고 있지 뭐 팔았겠어? 마이너스로 종료합니다 결국은. 꼭대기 물려 가지고. 기아차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잉. 야, 큐리야 8월 한거 빠지고 4한 거 올라가잖아. 카카오 사안 그랬고 네이버 사 그랬잖아. 올라가잖아. 야참 기아차 위로 뚫는 순간 46,000원, 48,000원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많이 쉬었어요. 좋은 쪽으로 쉬었습니다. 그냥 힘을 그냥 응축해 놨습니다. 던질래? 받아줄게. 던질래? 받아줄게. 던질래? 받아줄게. 처지냐? 받아줄게. 누가 그런다고요? 기관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특히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성장성 있다 이거거든요. 모합이 사전 예약이 11일 했는데 1년치 작년에 팔아먹은 거 예약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꼽아놓은 거 아닙니까? 실적 좋은 거는. 그죠? 환율 올라갔지. 실적 좋지. 그죠? 다른 나라 연비 때문에 폭스바겐, 뭐 아우디, 불나는 BMW 이런 거보다 브랜드 평판 현대차, 기아차 더 좋아요. 그죠? 우리 현대차, 기아차 아직까지 큰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 많이 남았지. 임단협 추석 이후로 체결 딱 되면서 연장도 하겠다. 모합이 딱 그래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들어갑니다. 기아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하이닉스, IT전기전자 3인방을 비롯한 IT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강세, 5G는 강세였는데 먹을 만큼 먹고 팔고 나니까 폭락하고 있고, 그죠? 저점 매수,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 들어오는 트렌드 놓치지 않고 현대건설 잘 가지고 가고 있고, 이제는 포털이나 SNS 관련 업체라 하기에는 너무나 성장성이 크고 핀테크나 금융 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카카오, 네이버, 노 프라블럼. 자, 저점 매수 셀트리온 퍼펙트하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6% 이상 챙겨먹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성공. 예야. 자, 우리나라 주가는 누가 자주 유지한다? 닥터K 주식시장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이 선물 팔아먹으면 빠지고 선물 사주니까 올라가네. 외국인 선물 주시하셔라. 여러가지 상황상 우리나라는 저점 매수세 메리트 있는 권역이다. 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개인이 콜로 좀 이렇게 달라든다면 조금 흔들흔들 할 수는 있으나 대세는 위다. 대세는 위다 그랬습니다. 틀리지 않았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30억 규모로 매수, 코스닥 90억 규모로 매도, 베이시스 왔다갔다 왔다갔다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지 않아요. 잘못된 건 바로 정정해드려야지. 만기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물 큰 폭 베이시스 변동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0으로 수렴해요. 쉽게 말하면 올라 크게 플러스코너 올라가면 콘텐고, 마이너스로 빠지면 백오데이션인데 프로그램 베이시스, 그죠? 선물 만기 3일 남았기 때문에, 오늘 쳐서 3일 남았기 때문에 베이시스 확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권역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제가 방송 재밌게 하려고 큐리야 하면서 붙잡고 있지. 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야, 쟤는 뭐 혼자만 붙들고 방송하냐?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재밌게 방송 이어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좀 잘 합니다. 사악한다고 다른 사람은 사면 안 되는 겁니까? 그죠? 자, 코스피는 538억으로 외국인이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96억, 그리고 기관도 21억 매도하면서 상승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다 보면 특정 업종에 계속 그 업종만 파고 들어가는 게좀 느껴질 겁니다. 뭔가 하면요, 주도 업종에 들어가가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다른 종목이나 더 많이 가는 종목들도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반짝일 수 있답니다. 이겁니다. 반짝. 그죠? 그러나 주도주는 추세를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눌릴 때좀 적당히 눌리고 다시 재상승하고 하면 계속 추세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를 하거든요. 그 메커니즘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5G 갑자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올 만큼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박살납니다. 이런 거안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틀 전에 팔아먹고 나왔어요. 이틀 전에. 그죠? 까는 게 아니라 이틀 전에 팔고 나오는데 큐리는 추가했답니다. 세주 샀었는데 곱하기 3으로 더 샀잖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던져야 될지 사야 될 때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면 속된 표현 좀 쓸게. 개 물려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그냥. 꼭대기에서 물림 답 없어요. 꼭대기에서 물리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초보의 전형적인 매매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까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께 참고 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섭섭해하지 말기를.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추가하라 했는데 올라갑니다.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셀 2차 매수 한 방에 다안 산다 이거죠.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 여기. 에이, 1차 매수세보다 더 올라갔는데 여기 빠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올라가서 오히려 상승 확인하고 더 들어가는 게 훨씬 잘하는 매매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그걸 잘.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위의 가격. 와, 원래 14만 16만 4,500원에 살수 있는데 16만 6,500원 사라고? 에, 여기서 왕창 샀으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손안 나가요. 손안 나가. 그죠? 그러나 여기 사고 확인하고 눌려주면 사고, 더 올라가면 돌파하면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셀 올라갑니다. 기아차 올라갑니다. 그냥 나머지는 적당하면 돼요. 지금 주력이 기아차, 네이버, 셀이에요. 이거 세개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적당히 그냥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이닉스하고 KMW는 다 팔아먹었고. 자, KMW 이제 분봉으로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매매 안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처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위에서 물렸던 큐리 같은 애들이 못 버티고, 만약에 안 던졌으면 못 버티고 이까지 빠지면 20% 이상 빠지거든요. 아, 던져야 되겠다고 딱 던지고 나면 여기서 반등합니다. 그런 매수 매도 포인트를 모르면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그런 상황 나와요. 자, 하이닉스도 사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그냥 일봉으로 전환시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도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이거 치고 더 올라가는 거내거 아닙니다. 안할 거예요. 안 따라갑니다. 눌리면 그죠? 먹은 거다 토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봉 이후에 음봉을 밀렸는데 다시 이 음봉 말아 올리면서 올라가려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죠. 그래, 큐리 수고하고. 자, 상승이도 현대건설 들고 있고, 보령이는 한번 보자.
보령이 0.8 올라가니까 너 브라브랑 그냥 들고 가고. 자, 미인님도 이거 현대건설 가지고 있죠. 플러스권이죠. 얼마 플러스는 알겠지만. 자, 현웅님은 기아차 43,300원이죠. 플러스입니다. 닥터K가 아침 방송에서 제시한 거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1 없음. 전부 플러스. 전부 플러스. 최근에 말한 것만, 그죠? 옛날에 한 거는 마이너스 있어요. 뭐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춰요? 최근 한달 정도에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전부 퍼펙트입니다. 전부 풀었습니다. 자, 추가 상승 시도 나옵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 시도. 여기 고점 뚫고 올라가면 좋아요. 와, 이거 뚫는다고? 이거 선물. 1140개. 아까 몇 개였다? 마이너스 1200개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300개 가까이 그냥 사 들어오면서 땡겨버립니다. 이거 보면 돼요. 선물 보면 된다고요. 앞에 마이너스 1000개에서 짧은 생각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 참, 오늘 선물 또 매도냐 하면서 밑으로 때렸다가는 완전 오산이다 이겁니다. 갑자기 들어 올려버립니다. 갑자기 들어 올려버려요. 이거 많이 당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선물 오늘 밑으로 깨? 선물 오늘 밑으로 깨? 하고 그냥 속단해버리고 밑으로 그냥 확큰 흐름 생각하지 못하고 하방에 걸어버리면 갑자기 들어 올려가지고 조져버립니다. 특히 만기일 오늘 빼고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팔았다 샀다 많이 해요. 자, SD님 신기하죠? 닥터케이 이거 하루 이틀 본거 아닙니다. 주식은 그보다 더 많지만 선물 옵션만 제가 13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최근에는 이것도 안 하고 해외 선물합니다만 최근은 저것도 안 해요. 최근에는 5일합니다. 5일. 안 했는지도 좀 됐습니다만 이거 해요. 이거 밤에 저녁에 낮에는 여러분들한테 공정성 있고 객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객관적이어야 되려면 돈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 유지 가능한 겁니다. 아침보다 조금 추가 상승. 미국 선물 추가 상승 0.15, 0.25 추가 상승 양호. 이런 거 봐야 돼요. 장중에 봐야 됩니다. 왜? 이럴 때 미리 장중에 이 가정에서 1% 갖다 칩시다. 그런 적 있었죠? 0.8, 1점 몇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거든. 장중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다 안다니까요. 그러면 약 우리 잘때 미국이 1.1 올라가면 그게 되게 좋은 겁니까? 그냥 쏘쏘다 이겁니다. 왜? 낮에 다 봤거든요. 1% 정도 상승인 거. 그런데 갑자기 야간에 밤에 우리 잘때 마이너스 0.5가 된다든지 뭐 2% 상승이 된다든지 하면 아, 낮에 하고 다른 변동성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 하면 낮에 안 봤던 개미들은 개미란 말 싫어하는데 낮에 해외 선물 따위, 미국 선물 따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와, 미국 1% 올랐네 하고 달라든다니까 위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조져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미국 선물 이런 거 봐야 되겠다. 그죠? 중국, 일본, 홍콩 봐야 되겠다. 환율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봐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 잣대를 늘여 나가는 겁니다. 너무 부적절하고 쓸데없는 거 말고, 그죠? 닥터케이 기준에는 벌써 한 7개, 8개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환율도 필요하죠.
국내 선물도 필요하죠. 국내 수급도 필요하죠. 개별 종목에 이제 수급도 필요하죠. 그러한 것들 체크리스트가 10개 이렇게 있다 칩시다. 9개, 8개 있는 게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세 개 있는 거에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상황 포함해서.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두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7개, 8개 정도는 좋은 시그널을 표현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와, 조선주가 많이 나르네. 그리고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놔야 됩니다. 그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관심 종목 1, 2, 3, 4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죠? 여기 쫙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관심 종목 1탭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한 100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탭에는 그죠? 제약바이오 뭐 의료기기 올려놓으세요. 성의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제거 따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준비도 좀 많이 하고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공매도 비중 저는 보지도 않아요. 한 번이라도 보던가요? 한 번이라도 보던가요? 안 봅니다. 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별로 기준으로 안 삼아요. 예를 들면 그죠? 공매도가 여기서 그죠? 많이 들어왔다고 뭐안살 거면, 그죠? 여기 상황에서 공매도 없다고 살 거냐? 그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추세와 저항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추세와 지지와 저항.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자리는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그죠? 공매도가 뭡니까? 하락적으로 먼저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추세 반등 나왔다가 밀리는 자리. 여기 공매도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부 빠지죠? 이런 부위에는 공매도 청산 자리일 겁니다. 공매도가 청산하고 들어와요. 셀트리온도 똑같은 맥락 맞습니다. 여기 깨지는 순간 공매도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대박 들어왔을 겁니다. 왜? 이거 추세 무너지는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박살나잖아요. 여기 부위 공매도 청산하는 그죠? 셔커버링 좀 들어왔다.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와. 안 들어왔다 해서 환매수 안 들어왔다 해서 제 기준에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네이버 추가 매수. 네이버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런 자리 해야 되는 겁니다. 14만 5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비교적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번 출렁출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장중 내내 케어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잃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 생각 안 합니까? 현대건설 추가할까요? 저한테 물어봤죠? 저 머리 좀 좋은 편이죠? 다 기억하죠? 우리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인님하고 저하고는 아침에 잠깐 뺄게. 소통이 안 돼요. 추가해라 했다가 여기 인근에 물어봤을 겁니다. 그냥 패스하라 그랬습니다. 이런데 밀릴 때 추가도 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라 했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이버도 그냥 지켜보십시오. 주매할까요? 했으니까 갖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적당히 여기 고점 위에 올라가면 15만 5천 정도 가면 그냥 적당히 끊어먹으세요.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 힘들 때 데미지 좀 입었죠? 와, 언제 본전 찾아? 달라들면 달라들수록 안 되고요. 알겠어, 알겠어.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고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되고요. 안 쉬운 갑니다.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지나간 거 잊어야지. 빨리빨리 잊자. 앞으로 최선을 다하자. 공부도 좀 하고 마음을 먼저 평정심을 갖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한 발짝 나아갈 때 자신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죠? 한 방에 10% 20% 모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겠다.
물론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뭐 2, 3%라도 안 깨지면서 차근차근 챙겨 나가면서 나도 최근에 조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니까 되네.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그죠?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부터 추스려야 돼요. 자신감 잃은 내 심리 상태를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이버. 또 가려고 폼 잡고 있네요. 자, 별 무리 없습니다. 닥터 K가 산전수전, 육탄전, 공준전, 육해공군전 전부 다 겪어봐서 그래요. 이론 아닙니다, 이론. 제가 다 경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경험하고 검증해본 것만 이야기하지. 그냥 그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 경험해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있을 겁니다. 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급해지면 더 손해입니다. 이자에 후달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죠? 돈 놓을 구멍 뻔하고, 직장인들. 월급의 상당 부분 거의 다 신용 미수 이런 거 썼다면, 그죠?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 변제하는 데 써야 되고, 이런 상황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겨내지 못해요.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 봤고. 그죠? 못 이겨요. 안 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한 빚은 빨리빨리 축소화하고, 그죠? 자금을 빨리 마련하고 싶으면 알바를 하든, 주식으로 마련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와장창 깨졌는데, 이번 빚을 내와서 하면 성공할 확률 높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이때까지 깨졌는데 갑자기 성공한다고요? 갑자기 돈 번다고요? 깨질 확률 높아요. 그렇다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돈 소중한 걸 알거든요. 돈 소중한 걸 안다고요. 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1, 200 집박은 게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들어오는 돈이구나. 그죠? 그러면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자세가. 그죠? 공부하지 말아야 해도 할 거고요. 그죠? 강하게 살아야 해도 안 삽니다. 아우, 이거 날리면 진짜 안 되니까 안전하게 차근차근 경험 쌓는 셈 치고 공부하는 셈 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세 확대하고 있습니다. 687억 양호. 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닥터케이 풀베팅에가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죠? 풀베팅에서 이 상승폭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게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 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체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데 주말에 공부했다고 댓글 남기시는 분 10분 이내였습니다. 그것도 남기는 한 5분 정도만 남기고, 그죠? 추매 자리 나왔죠. 추매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 추석 전이고, 그죠? 그래서 뭐 바쁘신 거 이해합니다. 안 바쁘실 땐 공부 좀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유드립니다. 저 댓글 달아봐야 저한테 10원도 이득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주식에서 안 망하고 성공으로 같이 저도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자고. 그죠? 자, 하실 분은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쫙 확대하고 선물도 적당히가 아니라 매도 때렸던 거 다시 걷어들이면서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일본 출발 상황은 양호하다. 그리고 미국 선물 상황도 양호하다. 오늘 큰 걱정은 할 거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 나오고 상승폭 제한되어 있고요. 5G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잠깐 붙들어 둔 거 페이크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3%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자발적 시청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해주시면 또 힘나서 방송할 수 있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